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이윤승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Improving Language Understanding by Generative Pre-Training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OpenAI에서 발표한 논문이고 GPT라는 언어 모델을 처음으로 소개한 논문이어서 굉장히 잘 알려진 논문입니다. 오늘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지식들을 먼저 소개를 한 후에 그리고 GPT라는 모델 아키텍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GPT라는 모델의 성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 이밸류에이션 태스크 네 가지를 소개하고, 그리고 실제로 실험을 하였더니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 익스페리멘트까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랭귀지 모델입니다. 언어 모델은 단어 시퀀스의 확률을 할당하는 모델입니다. 이 시퀀스의 확률을 할당하기 위해서 이전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다음 단어를 예측하도록 합니다. 아래 수식에서 총 n 플러스 1개의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서 앞에 있는 n개의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n 플러스 1번째에 있는 단어로 가장 올 법한 그 가능성이 높은 단어를 예측하는 그러한 태스크를 수행하면서 언어 모델이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은 아래와 같은 Penalized Log Likelihood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Generative와 Discriminative 모델의 비교입니다. 논문 제목에서 Generative Pre-Training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장표를 포함시켜 보았습니다. Generative 모델의 경우에는 이 레이블이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슈퍼바이즈드와 언슈퍼바이즈드로 나뉘는데 이 논문에서 다루는 것은 언슈퍼바이즈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가 X라고 했을 때 PX바 세타를 P세타와 P세타바 X를 활용해서 간접적으로 도출하는 모델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데이터 X가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분포의 파라미터 세타를 찾는 과정입니다. 반면에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의 경우에는 X가 데이터, Y가 레이블이라고 했을 때 PY와 X를 모델링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경우에는 X의 레이블을 잘 구분해내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트랜스포머입니다. 기존에는 시퀀스 데이터 처리에 RNN을 많이 활용했었는데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서는 Attention Mechanism 기반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의 트랜스포머를 제안하면서 RNN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는 입력을 병렬 처리하므로 기존 RNN보다 학습 시간이 더 가속화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들로 인해 트랜스포머 구조가 발표된 이후에는 이 구조를 활용한 모델들이 많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GPT 같은 경우에도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블록을 활용해서 학습시킨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트레이닝 모델이 제안된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이 연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워드 임베딩 같이 이 워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이 등장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특히 어텐션 기반의 트랜스포머를
다음 스트림 태스크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그 고민의 산물로서 엘모나 GPT가 제안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문의 저자들이 밝히는 이 GPT라는 모델을 고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자면, 레이블이 되지 않은 코퍼스가 레이블된 코퍼스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논문에 쓰여 있는 글을 그대로 가져와 봤는데요. 이 언레이블드 코퍼스가 더 많기 때문에 이를 활용을 해서 모델의 퍼포먼스를 더 증가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여러 태스크에 트랜스퍼 가능한 태스크 어그노스틱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는 어떤 목적 하에서 이 연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GPT의 모델 아키텍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PT의 학습 과정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뉠 수 있는데요. 먼저 스텝 1에서는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언레이블드 라지 코퍼스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스텝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파인튜닝을 하는 단계이고, 레이블드 데이터를 활용해서 스페시픽한 태스크를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스텝 1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표현한 이 모델은 사실 우측에 있는 이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회색 실선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기존 트랜스포머의 디코더이고, 이 부분을 총 12개를 쌓은 구조를 이제 GPT 모델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GPT의 디코더가 이전에 쓰던 트랜스포머 디코더랑 완전 동일하지는 않고,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인풋 토큰에 대해서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만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은 정답 단어 이후의 단어에 마스킹을 해주는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다들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해 잘 아시겠지만, 이 밸류 벡터의 가중합을 계산할 때 마스크드 된 워드에 곱해지는 스코어는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스텝에서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목적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Unsupervised corpus u가 있을 때에 K-1개의 시퀀스로 주어진 단어들이 있을 때그 다음 단어, K번째 단어로 등장할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를 이제 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모델을 학습하면서 활용한 언레이블드 코퍼스는 부코퍼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언슈퍼바이즈드 코퍼스에 대해서 윈도우 사이즈 K의 토큰이 주어졌을 때그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토큰이 등장할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도록 학습이 진행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모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풋 X가 주어졌을 때그 X를 표현하고 있는 임베딩 매트릭스와 곱해주고, 그리고 이 각각의 인풋 토큰들의 위치 정보를 담고 있는 포지션 임베딩 매트릭스를 더해주어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 부분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포머 블락이 여러 개 쌓여있기 때문에 그 존재하는 개수만큼 그 처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가장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와 임베딩 매트릭스에 트랜스포즈 하는 것에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각 토큰들의 확률 값을 아웃풋으로 얻게 됩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상세히 표현해 보면 이 그림처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떤 Time flies like an arrow라는 문장이 있을 때 먼저 time이라는 하나의 토큰이 12개의 디코더를 거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나온 아웃풋 벡터와 토큰 임베딩에 트랜스포즈하는 것을 곱했을 때 다음과 같이 아웃풋 토큰의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토큰들에 대한 확률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인 flies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다음은 스텝 2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미리 프리트레인한 그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목적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슈퍼바이즈드 코퍼스가 C가 있을 때, 이 L1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앞서 우리가 정리를 해 두었던 그 언어 모델을 학습할 때 활용했던 바로 그 수식입니다. 그리고 이 수식과 그리고 이 토큰들이 주어졌을 때그 정답으로 존재하는 레이블이 나타날 확률을 계산을 해서 이 L1텀과 L2텀을 람다라는 레귤러라이저로 조절을 해가면서 이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인튜닝을 할때 활용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4개의 태스크별로 데이터셋이 상이합니다. 모델 아키텍처를 조금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트레인드 모델에 리니어 레이어를 추가해서 각 태스크별 파인튜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트랜스포머 부분은 다 동일한데 그 이전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태스크에 따라서 인풋을 토큰 시퀀스로 변환을 해주는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Classification, Entailment, Similarity, Multiple Choice 이네 개의 각기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 인풋으로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리해 주는 부분이 이렇게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이 된 GPT를 그 성능을 체크해 보고자 이 논문에서는 총 4개의 태스크를 평가 태스크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Natural Language Inference입니다. 이 태스크는 텍스트와 하이퍼티시스가 주어졌을 때이두 문장 간의 관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바로 이 저지먼트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는 두 문장 간의 관계를 맞추는 태스크이고 그 관계의 레이블은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문장이 서로 모순일 경우에 컨트라딕션 그리고 아무 관계가 없을 경우에 뉴트럴 그리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 때 인테일먼트라고 분류를 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스크는 시멘틱 시뮬러리티입니다. 시멘틱 시뮬러리티는 주어진 두 문장 간의 유사한 정도를 계산하여 점수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문장이 나와 있고 이두 문장이 얼마나 유사한지가 벌써 스코어로 넘버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서 점수를 잘 맞추는 태스크가 바로 시멘틱 시뮬러리티입니다. 다음으로는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은 크게 두 가지로 다른 태스크를 수행하게 되는데 먼저
COLA 데이터에 대해서는 문법적으로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분류하는 태스크를 수행하게 되고, 그리고 스탠포드 센티먼트 트리뱅크라는 SST 데이터의 경우에는 문장의 센티먼트를 분류하는 태스크를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퀘스천 앤서링은 어떤 지문이 주어지고 또이 지문과 관련된 질문이 주어졌을 때 적절한 정답을 찾아내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GPT 모델의 성능을 실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GPT에서 활용하고 있던 그 모델의 레이어를 몇 쌓을수록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를이 우측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이 레이어의 개수이고 Y축이 어큐러시인데 레이어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정확도가 향상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이어 12 이후부터는 점차 수렴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측표에서는 이 트랜스포머와 LSTM을 비교하는 실험 결과였는데요. 이네 가지 모든 태스크에서 트랜스포머가 LSTM보다 성능이 좋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태스크에서의 모델 성능 비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의 뭐 프리트레이닝 유무나 아니면 파인 튜닝을 했는지 이런 것을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아까 소개드린 네 가지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셋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 COLA와 SST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의미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MRPC, STSB, 그리고 QQP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시멘틱 시뮬러리티 태스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MNLI와 그리고 QNLI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Natural Language Inference Task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에 대해서 성능을 한번 살펴보았더니 프리트레이닝 과정이 없이 트랜스포머 구조를 활용했을 때 성능이 15% 정도 하락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인튜닝까지 모두 완료한 모델을 비교했을 때, 이제 이 파인튜닝은 데이터셋이 클 경우에 더 효과적인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파인튜닝을 하지 않은 거고, 이게 파인튜닝을 한 것인데, 이 가장 끝에 있는 네 가지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좀큰 경우였고, 그리고 다른 다섯 가지 데이터의 경우에는 데이터셋의 크기가 좀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튜닝을 할 때에는 데이터셋이 큰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결과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